자, 어쨌든 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 계시잖아요. 나 오늘은 게스트가 좀 약간 많이 기대가 되는데? 아, 오늘 게스트 근데 누구실까요? 근데 나 게스트 너무 기대돼 진짜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넉살 엄마! 아, 저는 그 굉장히 좋은 게 코쿤도 그렇고 일단 의욕이 넘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. 아니요. 의욕이 안 넘치는 게. 아니요, 아니요. 난 이런 게 너무 좋아. 아주 활발한 상태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. 저희 신났어요, 저희. 저는 근데 약간 보이스카우트인 줄 알았어요. 맞아, 보이스카우트 약간. 기분 냈어요, 오늘 기분 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아. 아니, 그 넉살하고 미주하고 첫 만남이 좀 강렬했다는 게 뭐예요? 왜? 아, 미주가 사실. 넉살 오빠가 좋아하네, 미주. 나 좋아해? 넉살 오빠가 좋아하네, 미주. 나 좋아해? 오빠 뭐예요? 왜 티를 안 냈어, 또? 이렇게 시작할까 봐 좀 걱정됐었어요. 아 근데 미주도 요즘은 저 인기가 올라와가지고 요즘 좀 가려요. 아 이제 시즌 이제 급 따질 때 됐어요. 정확해 코콘. 지금은 미주도 약간 좀 나눠. 아니야. 아니에요. 예 네, 그럼요. 예 네, 저도. 제가 성화 형이랑 그레이 형이랑 잘생긴 분 로꼬 나온 거를 봤었거든. 근데 나랑 넉살이 나가면 로꼬랑 그레이는 아니고 석진 형은 아닌 것 같은데. 석진 형은 아닌 것 같은데. 석진 형은 석진 형 미주가 꼽은 최악의 게스트. 나라가 확실히 더 예쁘구나 미주가. 최악이에요 여기서. 둘이 있으니까 비교가 확 된다. 이거 최악이에요. 오늘 우리가 이게 저 식당을 가거든요. 네. 근데 코쿤이 저 요즘 거의 그 무식욕자로 좀 소문이 나가지고. 진짜 안 드시던데. 네. 1인 1식. 아, 1인 1식이 아니라 1인 1식. 진짜 안 쓰러지는 게 신기하다. 아우. 어떻게 끊어요? 한 끼 먹어요, 하루에 한 끼. 하루 한 끼도 이만큼 드시지 않아요? 그게 좀 걱정돼요, 그래서. 근데 거의 코쿤이는 김 두 장이면 한 이틀 버티거든요. 왜냐면 장난이 아니라 진짜예요, 진짜. 커피 한 잔, 김 두 장이면 진짜야? 아, 충분히. 이틀 정도면 녹아요, 입에서. 어금니에 있던 것들이랑 뭐 이렇게 싹 해가지고.